바로 그러면 다이어트 들어갈까? 몇 끼만 굶으면 쪽 빠졌어요. 지금은 안 빠져. 아, 나이 들면 안 빠져. 굶어도 안 빠져요. 맞아요. 이 몸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 몸에 맞는 건강식을 드셔야지만 살을 예쁘게 건강하게 빼실 수가 있어요. 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. 이 비만세균, 나쁜균이라고 하는 건 유해균에 해당을 합니다. 이 유해균을 잡으려면 반대로 좋은 유익균을 늘리면 되겠죠. 이 우리 장 속에는요, 크게 세 가지 균이 있는데요. 유익균과 유해균, 그리고 중간균이 있어요. 근데 이 중간균의 별명이 박제균이라서 얘는 유익균이 될 수도 있고 유해균이 될 수도 있어요. 보통 우리 장 속에서 유익균이 많아지게 되면 중간균은 유익균 세력으로 가게 되고요. 유해균이 많아지면 또 그쪽으로 붙어서 이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이제 비만 세균, 유해균을 잡기 위해서는 좋은 세균인 유익균을 좀 키워서 중간균도 유익균 쪽으로 끌어들어서 이제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게 관건이 되겠어요. 올리고당은 우리가 요리할 때 그 단맛 내려고 설탕 대신 쓰는 재료잖아요. 네, 네. 그거는 그 프리바이오틱스의 대표 주자가 바로 프락토 올리고당. 이라서 그 연관 검색어에 올리고당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프락토 올리고당은 올리고당의 그 일종이기는 하지만 체내에 그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화 흡수되지 않고 그냥 강한 산성을 이겨내면서 그대로 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. 또 그 식이섬유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유익균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성인 20명에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단 4일 만에 그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이 7,900만 마리에서 12억 마리로 무려 15배나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제가 103kg 나갔을 땐 사실 이불 대신 제 뱃살 덮고 잤어요. 아유, 근데. 그럴 수 있지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나서부터는 아세요, 그거? 다이어트 딱 되고 나서 배가 아침에 등에 붙은 느낌. 아, 좋아. 되게 행복해요. 가볍고.